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정말 게스트하우스로 제가 사고 싶은 집이에요. 방이 6개, 화장실이 5개. 뷰가 너무 좋아요. 집 안에 들어오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정말 숲속 뷰에 수영장까지 있는 집입니다. 제가 정말 사고 싶은 제가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거든요. 차타우치 하이스쿨 학군까지 좋아요. 뻥 뚫린 이 분위기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구경해보시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집의 가격이 83만 5천.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말씀해드릴게요. 너무 좋죠? 잔스클릭 최고의 학군 차타우치에 위치한 집입니다. 벽돌집이고요.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다이닝룸이 이렇게 커다랗게 있습니다. 길이가 길진 않지만 폭이 넓어서요. 여러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장점이라면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은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부엌, 그리고 다이닝룸, 리빙룸, 길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좋은 점은 뷰예요. 지금 겨울이라 그렇지만 여름 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초록 나무와 수영장. 더 이상 설명이 없겠죠? 이 넓은 거실에 저는 아무것도 안 놓고 소파만 가득 놓을 것 같아요. 손님들 와서 쫙 앉아서 이 배경을 보라고요. 통창 너무 예쁘죠? 파이어플레이스 앞에는 이렇게 소파를 놔도 되고요. 저 같으면 정말 기다란 식탁을 넣어서 밖을 보면서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도록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블랙포스트 에어리어도 있지만요. 한 20, 30명 초대해서 다 같이 밥을 먹어도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수영장 좀만 기다리세요. 부엌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아요. 언뜻 보기엔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다 서랍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충분한 수납 공간이 됩니다. 숨어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릇이 있으신 분도 걱정이 없고요. 파티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3만 5천 차타우치 하이스쿨 잔스클릭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4200 스퀘어피트고요. 방 6개, 화장실 5개. 아, 제가 원하는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와우. 집에 들어오면 나가기 싫을 것 같죠? 지금 겨울이라 약간 삭막해 보이지만 여름을 상상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다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수영장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뒷마당 전체를 수영장으로 만들었고요. 수영장을 만든 건 5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비싼 돌로 다 깔아 있어서 흙을 밟을 일이 없죠. 깨끗하게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건 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마당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또 섭디비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집이 굉장히 비싼 집에 속하는 섭디비전이에요. 물론 잔스클릭에 있고 차타우치 하이스쿨이라서 집값이 높기는 하지만요. 이 집이 이 섭디비전에서 비싼 집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지하입니다. 감히 지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1층, 다른 집 1층보다 밝아요. 불을 다 꺼도 햇빛이 다 들어오는 삼면이 창문이 있는 1층 지하입니다. 베이스먼트라고 하기에 너무 민망할 정도로 밝고 좋아요. 창문도 많고요. 정말 이 집 주인이 너무너무 공을 들여서 이 집을 만든 게 보입니다. 완벽한 부엌이 있고요. 완벽하게 화장실이 두 개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여기서 또 밥 해 먹어도 되고요. 따로 여기를 두세 대가 살아도 되고 뭐 렌트를 줘도 완벽할 만큼 화장실 방 두 개, 부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화장실, 커다란 안쪽의 화장실에 세탁실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수영장 바라보는 뷰도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이건 지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1층 이 방에서 수영장까지 바로 나가서 볼 수가 있고요. 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기대하세요. 수영장 밖으로 나갑니다. 말이 필요 없죠? 네,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따뜻하게 아마 스파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살짝 차갑습니다. 조지아가 이번 겨울 정말 너무너무 추운데요. 이렇게 추울 때 수영장 있는 집이 가장 싸게 나와요. 이럴 때 수영장 있는 집을 사야 되거든요. 저 정말 이 집에 너무 꽂혔어요. 정말 정말 사고 싶어요. 어떤가요? 너무 좋죠. 이 광활한 뷰, 수영장. 아, 정말 너무 좋아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변 집들이 이 집과 같이 다 좋으면 멋지다면 좋은데 요 주변 집들 중에 이 집이 가장 멋있어요. 그게 왜 단점이냐고요? 내 집이 주변보다 사실은 조금 가격이 떨어져야 잘 팔리거든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정말 저는 이 지하에 이 집을 보고 너무너무 반했어요. 요 안에 들어오면 잠이 너무 잘 올 것 같아요. 여기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암막 커튼 해놓고 자잖아요. 여기는 그냥 잠이 스르르르 올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또 완벽합니다. 이렇게 세탁실까지 갖추고 있고요. 이 집 주인이 미술을 하신 분 같아요. 너무너무 리노베이션을 잘 해놓으셨어요. 정말 정말 탐나는 집입니다. 83만 5천? 집으로 치면 가격이 너무 싸게 나왔어요. 아마도 섭디비전이 이 정도를 못 받쳐줘서 가격이 싼 것 같죠? 조금 더 좋은 섭디비전이 있었다면 1밀리언이 넘는 집입니다. 집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싸고요. 2층에 올라가는 계단도 다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와 색깔의 조화가 너무 이쁘고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화장실, 싱크대 두 개가 있어서요. 방 세 개가 화장실 하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화장실도 정말 고급스럽게 리노베이션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방으로 가보면요. 방 사이즈가 놀랍게도 굉장히 커요. 밝고요. 침대, 책상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83만 5천. 정말 가격이 의심스러운 바닥은 원목이고요. 방 3개만 이렇게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이거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문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자른 것 같지는 않지만 고양이나 강아지가 쉽게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절반을 잘라놓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 밑에만 닫고 위에 열어놓고 잠자거나 공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방 사이즈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요. 침대, 책상 충분하고요. 뷰 맛집이죠. 이쪽 방면에서는 숲속 뷰, 여름에 정말 숲속 뷰 보면서 공부하기 좋은. 하나, 두 개의 방이 있고요. 저쪽으로 안방하고 또 방 두 개가 있습니다. 위층에 방이 네 개예요. 화장실이 두 개가 있고요. 숲속 뷰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고요. 집이 또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팡 트여서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꿈꾸는 게스트하우스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실 위층에 이렇게 하나가 정식으로 있고요. 와, 이 집에 정말 자랑거리는 안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천장이 높고요. 안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원목 마루로 되어 있고요. 통창이에요. 통창. 이 집의 한 가지 단점이라면 섭디비전에서 이 집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밖에서 보는 뷰가, 안방 뷰가 조금 더 멋진 집이 보이거나 숲속 뷰였으면 이 집은 1밀리언이 넘는 집입니다.
네, 하지만 안방에서 이 뷰는 흔히 가질 수 없는 뷰예요. 요즘 짓는 집들 이렇게 높게 천장 안 하고요. 통창으로 안 하거든요. 다 돈이잖아요. 아, 정말 이 안방 때문에 제가 이틀째 지금 잠을 못 자요. 이 집 나오자마자 보고 오늘 또 보고 이틀째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안방하고 수영장에 정말 제가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에서 보는 뷰, 그리고 화장실 뷰가 너무 좋아요. 오픈하고 수영이 아니라 목욕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네, 화장실 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양쪽에 옷방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따로, 남녀 따로 써도 되는 옷장이 있고요. 요 옷장도 좋지만 저는 정말 이 목욕탕 너무 좋아요. 좋죠. 사실 제가 이 스피커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레이션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말하고 영상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아,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변기 따로 있고요. 샤워시설 따로 있고 싱크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안방, 화장실과 안방이 너무너무 멋져요. 정말 게스트하우스로 제가 사고 싶고요. 최고의 학군 차타우지 83만 5천 잔승클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 6개, 화장실 5개. 부동산 에이전트 애틀맘이었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애틀맘, 가장 부지런한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